오늘은 인천 서무의도 팔경을 돌아보는데요. 대무의도 정주에 이어 무의바다 누리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 공영 주차장인 광명화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 후 출발을 합니다. 어때요? 맛있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빼곡합니다. 서무의도는 더불어 갈 수 있는 서해 가장 끝섬이거든요.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무의도인 인도교를 또 건너가야 합니다. 서무의도 인도교인데요, 이 다리로 인해서요 섬에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지고 좋아지긴 했지만요, 섬에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는 아득한 옛날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섬은 좀 섬다워야 좋은데요, 편하긴 하지만. 물이 빠지면요, 서무의도의 절벽 해안가에 모습이 드러난다는데요. 뒤에 보이는 작은 섬은 해녀섬이라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서남가에 속하는 상로 7역 교목으로요, 숲에는 밀밭이나 바람에서 큰 비닐 조합처럼 바뀌어지고 해수에 뛰기 때문에 백골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무의도 건너와서요, 저희들은 좌측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무의도 유래는요, 해안선 길이가 2.5km의 섬으로 대무의도와 함께 무의도라고 하였는데요. 옛날 어부들이 짙은 안개를 뚫고 근처를 지나다가 섬을 바라보면 섬이 마치 말을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선녀가 춤추는 모습 같기도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서무의도의 느린 우체통인데요, 사랑하는 이에게 추억을 전하려 합니다. 1년 후 당신의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드린다고 하네요. 관광 안내소 앞에서부터요, 우측으로 상공이 시작되거든요. 부처개미까지는 530m로 산길 오르는 구간이지만 아이들도 함께 갈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산길을 가는 구간이라 울창한 숲 때문에요, 바다 풍경을 아직은 볼 수는 없지만요. 부처개미길은 서무의도 주민들이 만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서로 제물로 바쳐 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곳에서는요, 커피 한잔 마시면 하겠습니다. 진짜. 저 멀리 8m가 보였는데요, 2004년 국정시 지잡 역할을 했던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군대가 있는 베르카타 모양을 짓는 섬이라고 합니다. 몽여 해변길이 지금 한눈에 좀 보이는데요, 몽여 해수욕장과 바다 너머 인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모래와 하얀 굴껍질 몽돌로 이루어진 250m의 작은 몽여 해수욕장인데요, 물이 빠지면 불이 다다닥다닥 붙어있는 바위들이 드러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스비도 있고요. 네, 명산 해변길은요, 네, 모래 해변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암석들과 암벽으로 이루어져 네, 풍광이 아주 뛰어난 곳이거든요. 걷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멋진 풍경이 아주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휴양지로 즐겼던 해변이라 명산 해변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고즈넉한 해변이랍니다. 아, 정세이 가득 들었네요. 저 뒤에 해녀섬이 보이는데요. 네, 소무이도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요. 전복을 따른 해녀들이 쉬었던 섬이라 해서 해녀섬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태풍을 맞으며 자생하고 있는 피자가 수확들입니다. 계단길 옆으로 키 작은 소나무들이 와, 어마어마한 아주 웅장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제일 높은 안산 정상에 있는 하도정 정자입니다. 네, 서쪽 해가 조그만 무인도에 해녀섬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도정에서요, 네, 뒤편으로 조금 내려가면요, 무의도로 다시 건너가는 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는 계단길이 좀 열려 있습니다. 소무의도길을 걸어보았습니다. 해변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유명 인사들이 휴양지로 즐겼던 명사들 해변도 걸어보았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돌아볼 수 있는 섬. 이제는 육지화 되어버린 소무의도길을 한 바퀴 걸으면서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